우리나라도 공장식 축사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 방식을 선택한 농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생태농장 인증과 무항생제 인증을 동시에 받은 연천의 한 한우 농장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방목형과 실내형 축사를 모두 갖춘 농장으로 사료 대신 특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보리 새싹으로 일반 사료를 대체용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죠? 초식동물이니까. 네, 초식동물답게. 보리 새싹은 이름처럼 보리가 15cm 정도 자란 어린 싹을 말하는데요. 몸속 청소부라 할 만큼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1년 내내 생산하기 어려워 축사 한편에 실내 재배실을 만들어 직접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의 질병의 예방을 위해 효소를 발효시켜 만든 미생물제도 사용하는데요. 당밀과 유용한 미생물 효소를 배합해 발효한 뒤 직접 담근 청국장을 첨가해 다시 열흘 이상 발효시킵니다. 이곳만의 천연 항생제인 것입니다. 미생물 이엠, 착함 이엠이라는데 이게 이제 청국장 이엠이라고 하죠. 그렇게 직접 만든 미생물제는 다시 보리 새싹에 첨가되는데요. 자라는 보리 새싹에 미생물제를 첨가하면 생장 속도도 빨라지고 소가 먹었을 때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먹음으로써 또 건강해지고 뭐 또 면역도 강해지고 예, 이 보리 새싹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생물제가 소의 질병을 예방하는 천연 백신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영양소 배합을 맞추기 위해 갈대와 쌀결을 배합합니다. 야생 건초, 이거는 보리 새싹, 예, 일주일 생산, 파종하고 일주일 수확하는 보리 새싹,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쌀겨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요. 이걸 쌀겨루, 쌀겨, 쌀액이 EM 그렇게 들어가지고 청국장 들어가 이 안에. 그냥 영양 스펙을 맞춰주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경기도의 유일한 생태농장답게 땅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것들을 배합해 매일 소에게 공급합니다.